뉴스 스팟당이라는 시간으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미래 직업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2030년도는 몇 살이죠? 빨리 계산해보세요. 2030년이면 몇 살? 몇 살? 26살? 몇 살쯤 되지? 자,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누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파란색 옷. 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반사요. 반사. 또 다른 친구. 분홍색 안경 쓴 친구. 큰 소리로 안 들려. 가수. 그래. 또 다른 꿈 있는 친구. 야, 우리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친구. 뭐가 되고 싶어요? 너 뭐가 되고 싶어? 발레리나. 발레리나, 가수, 혹시나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쌤 말씀 잘 들으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왔어요. 4차 산업은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시대예요. 사물과 사물들이 연결돼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자, 선생님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거 직접 한번 봅시다. 자, 뭐예요? 소피아! 로봇이에요. 로봇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로봇이에요. 자, 이 소피아가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 소피아는 질문하면 대답도 다 해요. 기분이 어떠냐?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 로봇이고, 자, 이거는 남자 로봇이에요. 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해요. 이런 표정도 지울 수 있어요. 로봇이. 로봇가. 자, 이게 AI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봇이에요. 멀리서 보면 사람같이 보이죠?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 이렇게 사람처럼, 겉모습도 사람이고, 행동도 사람처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업들을 다 뺏어가기도 한대요. 자, 이것은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나비예요. 자, 이 로봇. 로봇한테 저렇게 하면 로봇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왜 안 아파요? 맞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봇은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만약에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고 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런데 로봇은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 시켜서 일을 할까요? 로봇을 시켜서 일을 할까요? 그렇지, 로봇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혼자 일어나는 건데 로봇이 혼자 일어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자, 이 로봇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귀를 만들어서 이렇게 깜짝같이
덧붙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의사가 필요 없죠? 그렇지, 성형외과 의사도 필요 없다기보다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코도 이렇게 가서 붙이고요. 손가락도 자르면 이렇게 만들어서 붙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2018년도 3D 프린터로 출력한 자동차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3D 프린터로 자동차만 출력할까요? 집도 만들어내고 또 다리도, 우리가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집을 3D 프린터가 찍어내면 무슨 직업이 또 없어지죠? 그렇지, 건축하는 직업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1980년부터 책상에서 없어진 거. 맞아요. 선글라스하고 휴대폰만 남기고 처음부터 휴대폰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컴퓨터로 들어갔어요. 앱으로. 그죠? 이렇게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직업도 앞으로는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무인자동차 자세히 보세요. 부딪힐 것 같지만 안 부딪히죠? 이게 뭘까요? 사물인터넷, 맞아요. 무인이에요. 사물인터넷.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도 할 필요 없잖아. 가만 앉아있으면 차가 움직이죠? 자, 이거예요. 자율주행차. 자, 여러분이 지금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운전석에 사람 손 대지 않고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인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인 자동차예요. 그러면 사람을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움직여요. 그러면 이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시스템, 맞아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물, 자기네들끼리 말을 주고받아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과 2030년 중에 뜨는 직업이, 이런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대요. 선생님, 한 가지만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보면 AI 도덕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집에 조그만 로봇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봇에다가, 자, 이 로봇, 로봇아, 사랑해는 바보야 라고 내가 입력을 시켜버리면 그 로봇은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로봇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그걸 지도해주는 사람이 AI 도덕관리자라는 직업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AI 기술 윤리 변호사,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이런 직업도 앞으로 생겨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65%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나의 꿈을 정할 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꼭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기는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설명하기 힘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알고 직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게 많으니까 꼭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